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든 취지는 그 특별법의 이름에서 법명에서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죠.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출제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부동산을 등기할 때는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만 해당하는 것이지 동산은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걸 선언하고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등기는요, 모든 등기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는 전국등기로서 본등기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도 다 실권리자 명의로, 그러니까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라는 얘기는 명의신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게 모든 명의신탁이 다 금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투기나 또는 투기와 같은 목적인 이제 세금포탈이죠. 세금포탈이나 아니면 강제집행 면탈이라든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었다든지 아니면 기타 법령 회피, 뭐 한마디로 이거겠죠. 법령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나 이런 목적의 명의신탁을 금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금지한다. 이거 이외의 명의신탁, 즉 투기 목적도 없고 세금포탈 목적도 없고 강제집행 면탈이나 법령 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은 허용한다. 그런 것들이 어떤 거냐는 얘기죠. 이게 신탁법이나 신탁업법이 있죠.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탁법이나 신탁업법에 의한 명의신탁, 이거는 적법한 절차거든요. 이거 강의합니다. 또 부부 일방의 타방에 대한 명의신탁 가능합니다. 또 종중이 그 대표자에게, 종중이 그 대표자에게 명의신탁하는 거, 이것도 투기 목적 등이 없으면 이것도 가능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명의신탁을 금지한다라고 할 때, 그럼 명의신탁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명의신탁이냐? 그래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그 갑 소유의 부동산을 갑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둘 사이에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해서 갑이 아닌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해주되 소유권은 계속해서 갑이 행사하도록 하는 계약이죠. 이걸 명의신탁 계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주로 투기 목적으로 많이 하니까 이게 투기 목적이라든지 세금포탈 기타 이런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걸 허용하지 않겠다. 명의신탁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명의신탁 계약이 무효가 된다라고 하면 그 무효인 계약의 기초에서 이루어진 이 등기도 무효로 한다. 그럼 갑이 을에게 소유권 반환 청구해서 반환 받아가면 될 텐데 이 경우에 을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해서 제3자 병에게 양도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제3자 병에게 양도했고 제3자 병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던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던 관계없이 이 무효로서, 즉 갑이 좀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무효고 돌려받아야 되는데 을이 얼른 처분했을 때 이 무효로서 여기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3자 병이 그 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관계없이 무조건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권리취득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취지인 거예요. 명의신탁을 못하게 하고자 하는, 그래서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이 법의 핵심인 거죠. 이게 이제 양자간의 명의신탁이에요. 양자간의 명의신탁,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렇게 한번 따져보고요. 또 3자간의 명의신탁의 유형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갑하고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합니다.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을, 이건 이제 부부간의 명의신탁에서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죠. 갑 소유 부동산을 을이 매매합니다. 을이 매수합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면 딱 좋겠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말고 그 대신 을과 병이 명의신탁 약정을 하는 거죠. 명의신탁을 약정을 하고 3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겁니다. 3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해 주자는 얘기야. 이쪽으로 이행해 주자. 그래서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자. 이렇게 3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 이거는 이제 3자 간의 명의신탁 중에서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효력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하고 또 명의신탁의 유형은 갑하고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 아니에요.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사고 싶은 겁니다. 을이 사고 싶은데 둘 사이 매매한 것이 아니라 을이 병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명의신탁 약정을 하는 겁니다. 약정을 해서 네가 가서 여기서 좀 계약을 체결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정과 함께 자금도 지원해 줍니다. 여기는 명의신탁 약정과 함께 자금 지원해 준 거예요. 여기는 명의신탁 약정만 있었고 돈은 직접 이렇다가 매매 대금은 직접 을이 갑에게 지급한 것이고 을은 병에게 자금을 지원해 줘서 병이 갑과 가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 대금도 병이 직접 지급하고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얘 이름으로 이렇게 격려됐을 때 이 효력을 따지고자 하는 겁니다. 시험은 이 두 가지 효력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게 시험의 내용인 거고 이건 우리가 예, 우리 강의 노트에 아주 잘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 노트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부동산 실명법 이전의 법률관계다라고 하는데 부동산 실명법 이전의 법률관계는 참고적으로 보십니다. 부동산 실명법 이후의 법률관계인데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거래 방지 목적이다.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하는 거 실권리자 갑인데 거기는 알리는 그냥 부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약간 좀 멋부리냐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자 부동산 뭐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해서 부동산이라는 뜻이고요. 둘 사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고 그래서 을 명의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까지 이전해줬다. 이건 무효죠. 무효고 제3자 선악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19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195페이지 보니까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도 모두 다 무효가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그 무효의 약정으로 인한 등기도 무효지만 을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된다. 을이 제3자에게 양도했어요. 여기에 우리 통종호의 표시다라고 하면 통종호의 표시 같으면 선의 제3자에게 예,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제3자 선의만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선악불문하고 보호하겠다. 그래서 이런 가등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는요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하기 위한 명의신탁의 그 행위 자체를 예, 행위를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강력하게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적용 제외 대상인데 담보 목적의 가등기 또는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다든지 신탁법상의 신탁이라든지 상호명의신탁 이건 구분소유적 공유다 라고 하는데요. 이 구분소유적 공유는 부동산 투기 목적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원래 갑소유의 토지를 A하고 B가 같이 사는 거예요. 공유처럼 사는 거죠. 샀는데 지네들 사이에는 이미 공유물 분할해서 이쪽 부분은 A가 배타적으로 갖고 이쪽 부분은 B가 배타적으로 갖자라고 약정을 한 거예요. 이제 이게 전체 면적이 혹시 1000제곱미터였다라고 하면 A가 500제곱미터 갖고 B가 500제곱미터 갖기로 이렇게 나눠서 서로 간에 선을 그어서 사용수익하기로 했다. 하지만 등기는 이런 거 없이 A와 B가 각각 2분의 1씩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A가 B에게, B가 A에게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실제로 나눠놨잖아요. 나눠놨으면 이 내부를 잘 들여다보면은 이 부분도 A하고 B 소유가 되는 거고 이 부분도 A하고 B 소유가 각각 500제곱미터씩 500제곱미터씩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B의 지분이 250제곱미터 있는 거고 여기는 A의 지분이 250제곱미터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250씩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합치면 B도 500이 되고 A도 500이 되는 거잖아요. 지네끼리는 분할했는데 표시만 이렇게 났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투기라든지 어떤 세금 포탈 목적이 전혀 없죠. 어차피 B가 가지고 있는 지분 500제곱미터, A가 가지고 있는 지분도 500제곱미터고 이렇게 표시했어도 마찬가지죠. A의 지분은 500, B의 지분도 500제곱미터씩 되기 때문에 이건 투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굳이 적용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데요. 적용 특례, 원래는 적용 대상이지만 원래는 요거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아예. 근데 요거는 적용 대상이지만 원래
부부 간에도 또 종중의 그 대표자에 대한 신탁, 또 종교단체 같은 경우 있잖아요. 종교 집단이 뭐 예를 들어서 교회나 이런 비법인 사단인 교회, 이런 그 종교 집단에서 그 종단, 뭐 종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종단 명의로 등기하는 거, 이런 것도 투기 목적, 원래는 실제 종교 집단 이름으로 해야 되겠지만 투기 목적이 없으면 무효로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뭐 적용 특례에 탈세나 법령 회피 또는 강제 집행 면탈이 목적이 없는 배우자 간 또는 종중의 그 대표자에 대한 명의 신탁이라든지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에 이건 유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유용은 이제 양자 간의 명의 신탁입니다. 자, 실권리자가 갑이고 명의 수탁자가 을이다. 자, 이 모양이잖아요. 명의 수탁자가 을이다라고 할 때 이 명의 신탁 약정, 명의신탁 계약이다라고 하는데 요거 그냥 약정으로 바꾸겠습니다. 명의신탁 약정 이거 자체가 무효고요. 얘 이름으로 격려된 등기도 무효다라고 하니까 갑이 을에게 혹시 을이 제3자 병에게 처분하기 전이면 갑이 을에게 이거 어떻게 돌려받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럼 이 경우에는 무효등기 말소 청구를 하는 거예요. 무효등기 말소 청구를 해서 소유권을 돌려받는 겁니다. 이건 행사할 수 있어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반환 청구는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명의신탁이 무효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기 때문에 해지 대상이 아니에요. 해지 대상은 유효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어도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그냥 핵심 내용이죠. 그래서 실권리자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고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처분의 의견이 있으면 선악불문하고 병은 언제나 권리를 취득하는데 이 경우에도 병이 적극 가담했다. 아, 단순한 악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을이 갑에게 목적물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요청했다. 그러면 적극 가담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혹시 병이 갑의 을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그럼 이중매매의 법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이중매매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서 적극 가담했으면 얘가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면 갑은 을을 대위해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196페이지에 당사자 간의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무효고요. 위 약정에 의한 이전 등기도 무효다.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소유권은 갑이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갑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해지를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해진 대상이 아닙니다. 없고 소유권에 기한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요. 소유자가 나니까 무효등기 말소해라. 나에게 그래서 소유권 돌려놔라. 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3자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을의 배임행위에 병이 적극 가담시는 이중매매의 법리가 적용이 돼서 무효로 한다. 이중매매는 또 다시 한번 여기서 등장하네요. 예. 이중매매의 법리가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3자 간의 명의신탁입니다. 3자 간의 명의신탁 중에 중간생략등기형 이거죠. 중간생략등기형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매매한 겁니다. 이게 중간생략등기예요. 그리고 명의신탁 약정을 해서 3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 이건 자체는 무효잖아요. 언제든지 명의신탁은 다 무효입니다. 이거 자체는 무효입니다. 무효고 그러면 3자 간의 합의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 자체도 뭐가 되는 거죠? 이것도 무효가 돼야 되죠. 무효가 되는데 혹시 병이 정에게 양도했다. 그럼 병이 정에게 양도했으면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죠. 이 법리가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무효입니다. 무효지만 여기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을도 대항하지 못하는 거고 갑도 대항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여전히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왜냐하면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고 이 등기도 무효니까 소유권은 소유권 등기 자체가 무효니까 소유권은 여전히 갑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병이 제3자 정에게 양도했다 그럼 여기에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효로서요. 예. 자, 이런 법률 관계인데 그래서 거기 중간생략 등기 3자 간의 명의신탁에 보시니까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다.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니까 갑은 병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자, 요게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여기를 갑으로 하고요. 여기를 을로 하죠. 명의신탁 을을 예, 밑으로 했나요? 예, 여기 을로 해가지고 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먼저 명의신탁 약정을 했고 이게 명의신탁을 중심으로 보니까 갑과 을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요. 예, 매도인을 병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매매는 명의신탁이 있었든 없었든 쌍방간의 합의에 의한 매매니까 이거는 유효입니다. 유효고 혹시 갑이 매매대금을 줬다 그럼 매매대금 지급도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이 유효니까 갑은 병에게 매매대금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삼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격려된 이 등기는 무효니까 이때 병이 을에게 소유권 반환 청구해야 되는데 소유권 반환 청구하기 전에 제3자에게 처분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3자에게 처분하기 전에 병이 소유권은 반환 청구해서 다시 갑에게 이전해 줘야 되는데 병은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아니 니네가 원하는 대로 해줬는데 왜 자꾸 귀찮게 해. 나 안 할 거야. 니들 마음대로 해. 그러면 갑이 병을 대위해서 예, 을에게 무효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과 갑사의 매매계약은 유효고 그런 갑은 병에게 매매대금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죠. 이게 무효인데 예, 갑과 을 사이의 물권 변동도 무효다. 그래서 소유권은 여전히 병에게 귀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병과 을 사이의 물권 변동도 무효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갑은 자신의 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병을 대위해서 예, 을에게 무효등기 말소 청구한 후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매매계약이 유효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있잖아요. 대금 줬으니까. 근데 병이 소유권을 회복해서 가지고 있으면 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하면 되겠지만 소유권을 회복하지 않고 있으면 대위에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요. 을이 자의로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그래요. 이때 을이 병을 통해서 갑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을이 자기 마음대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답니다. 그럼 결국은 갑은 을이 병에게 돌려주면 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으면 실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자거든요. 근데 을이 병에게 안 주고 바로 갑에게 줬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을이 자의로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해 주었다면 이 실체 권리 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서 이 갑 명의 등기 얘기하는 겁니다. 갑의 등기는 실체 권리 관계에 부합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라고 해서요. 요거는 3자 간의 명의 신탁 중간 생략 등기형이다. 이게 좀 복잡하고요. 그다음에 계약 명의 신탁이다라고 하는 거 위명이다라는 얘기는 을이 명의 신탁 약정을 하고 네가 대신 가서 계약을 체결해라. 그러니까 대리인처럼 가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약 명의. 그러니까 여기는 등기 명의만 신탁했잖아요. 계약은 갑하고 병이 직접 했고요. 등기 명의만 네 이름으로 하자라고 한 거고요. 여기는 아예 네가 가서 계약을 해라라고 했으니까 계약 명의 자체가 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계약 당사자가 병이고 또 매도인 갑이고 매수인 병이죠. 그러니까 이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인 등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매매대금 자체가 매매대금 지원받은 이 매매대금 자체가 무효인 약정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때 이 자금 지원도 무효가 돼야 됩니다. 이 약정이 무효니까요. 그러니까 을은 병에게 야 소유권을 나에게 돌려줘라가 아니라 배당받은 이 지원받은 이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돌려달라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소유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등기 자체는 유효다. 어떤 경우에 갑이 선의인 경우에 그래서 여기도 이름을 한번 바꿔놓겠습니다. 바꿔놓고 여기를 갑으로 하고요. 똑같이 여기도 갑으로 하고 여기를 을로 하고 여기를 병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집어넣으면 매도인 매수인이죠. 둘 사이 계약 없었어요. 돈만 자금만 지원해 준 거고 그 자금 가지고 산 겁니다.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니까 자금 지원도 무효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 돌려줄 건 이 자금인 거야. 자금만 부당이득으로 돌려주는 거지 소유권 자체를 돌려줄 필요는 없다. 자, 그런데 혹시 을이 임의적으로 갑에게 소유권 자체를 이전해 줬다. 그럼 그건 또 대물변제가 되는 거예요. 돈으로 돌려줄 걸 물건으로 준다라고 해서 대물변제가 돼서 권리를 취득할 가능성은 있다. 자, 요 내용인데요. 우리 197페이지에 보니까 매도인 병이고 실매수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통해서 매수인 수탁자에게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매수자금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줘서 을이 병하고 계약을 체결한 거죠. 을과 병의 계약은 유효입니다. 다만
병이 선의인 경우다라고 하는 전제가 돼야 되는데요. 자,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줬다. 그럼 그 등기도 유효죠. 매도인 병이 악의인 경우에는 무효가 될 텐데 병이 선의인 경우에는 유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매수인 수탁자는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등기를 갖춤에 따라서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제3자에게 양도하면 제3자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모형이고 거기에 따라서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무효다. 그리고 위임계약 자체도 무효가 된다. 그리고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은요. 을이 갑한테 지원받은 돈으로 샀잖아요. 꾼돈이 되는 거야. 빌린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유효로서 이전 등기도 유효가 돼서 을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갑에 대해서 부당이득이 된다. 그래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는 그 매수 자금이 부당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을에게 지원한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 있을 뿐 부동산 자체를 돌려달라고 할수 없다. 자, 그리고요. 병이 악의인 경우에, 그럼 병이 악이다라는 얘기는 셋이 짜고 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병이 혹시 악의인 경우에는 이거하고 똑같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병이 악의인 경우에는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 및 이에 따른 이전 등기 모두 다 무효가 되고요. 만약에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 실명법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을은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서 갑에게 돌려준다. 부동산 실명법 이전엔 이 법이 지정되기 전에는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명의신탁 자체가 유효라는 얘기는 갑이 을에게 나 대신 가서 네 이름으로 계약하고 가져와서 나에게 돌려줘. 그럼 물건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명의신탁 뭐요? 실명법 이전의 내용은 최근에 건드리지 않습니다. 예, 특별히 그것까지 더 깊숙이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양자 간의 명의신탁의 효력과, 그다음에 3자 간의 명의신탁 중에서 중간생략 등기형, 이 중간생략 등기형은 계약은 갑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했고, 이한테 등기 명의만 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신탁은, 명의신탁 약정은 등기 명의신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요, 갑이 을에게 아예 명의신탁 약정을 하면서 네가 대신 가서 사와라. 그래서 위임을 했다. 그래서 위임형, 그리고 계약 자체의 명의가 을명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계약 명의신탁이다라고 해서 조금 그 효과가 다르다. 요거 좀 구분하시면 될 거고요. 여기도 시험에 요두개 중에 하나, 요거 두개 중에 하나의 효력하고요. 여기에 요 부부 또는 종종 또 종종의 대표자 또는 교회나 그 종단의 명의신탁 이거 자체는 무효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여기에 구분하시면 거의 여기서 다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것도 하겠습니다. 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간단하게 몇 개만 할 거고요. 이거 자체를 깊숙이 공부한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